CBS TV가 설을 맞아 위기의 시대를 맞은 한국교회의 해법을 찾아가는 특집좌담, 위기의 시대 교회의 응답을 마련했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집좌담에서는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회 안팎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교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춘연교회 한규삼 목사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팬데믹 상황으로 위기를 맞은 예배와 모임, 전도 등 교회 활동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짚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진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살아는 우리가 어떻게 매력 회복할 건가.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 자리한 세대 갈등의 해법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회복도 고민했습니다. 교회선 더욱더 이제 그 기본 리더십 세대들이 이 어린 세대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여물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 세대로 보는 건데. 갈수록 감소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대안과 각 지교회의 교육부 전문 사역자들이 그냥 전문화될뿐만 아니라 평생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모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적 공동 양육의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의를 한게 우리나라의 교회 시설을 돌봄 시설로 좀 활용해 보자. 이게 좀 지자체와 함께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종교 부지 안에서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와 환경 보전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후와 환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편리함과 편안함,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 이, 이 교육. 이것이 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미래세대잖아요. CBS 특집좌담 위기의 시대 교회의 응답은 설 연휴 사흘 동안 3부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